여기서는 이제부터 이 플러스가 붙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점으로 오른쪽에서 A 온다. A라는 점으로 A의 오른쪽에서 다가간다. A라는 점으로 A의 왼쪽에서 다가간다라는 뜻이고요. 이 빨간색 어우 이 빨간색 표현을 X좌표가 A로 가긴 가는데 A의 왼쪽에서 간다. 그럼 A가 여기잖아. 왼쪽에서 간다. 그러면 점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A까지 가고 멈추는 걸 의미해요. 그다음에 저쪽에 오른쪽에서 간다란 표현 있죠, 그죠? A의 오른쪽에서 A로 간다. A의 오른쪽에서 A로 간다. 이건 무슨 뜻이야?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가다 멈춤. 이렇게 끝. 이해가니? 그 이렇게 써요. 이게 더하기란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호는 더하기인데 의미는 오른쪽이란 뜻이고요. 요건 의미는 왼쪽이란 뜻이야. 뭘 빼겠다는 뜻이랑은 좀 다른 뜻이야. 똑같은 기호로 의미를 다르게 봐. 의미를 새로 정의를 하는 거야. 예전에 그 빼기가 아니야, 이제. 그러면 그게 이렇게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특정 점이 이쪽으로 계속 가는 거야. 이쪽으로 이렇게 가요. 이게 어디에서 어디로 가냐면 X좌표 A로 오른쪽에서 가는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X좌표 A로 어디서 왼쪽에서 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알겠니?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길이 더 이상 없으니까 B까지 갔죠? 그래서 좌극한의 값은 B, 우극한의 값은 알파, A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그 얘기를 한번 리얼하게 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좌극한, 우극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이 그래프는 끊어졌어. 이를 기준으로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가 완전 틀린 그래프야. 이렇게 끊어져. 앞으로 이런 걸 다룰 거야. 그럼 초록색의 X좌표가 2에 가깝도록 옮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못 가는 곳이 생겨. 여기가 2로 오는 좌극한이고, 그게 2예요. 좌극한 애가. 자, 보라색 점도 점점 2로 다가오는데 이에 오른쪽에서 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멈췄어. 더 이상 갈수 없을 때까지 이게 우극한 값이에요. 근데 파랑의 y좌표와 보라의 y좌표가 다르죠, 완전? 그 우극한 값과 좌극한 값이 틀려요. 그러면 극한은 없다 이렇게 말해. 좌극한은 분명히 있어. 우극한도 분명히 있어.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다르죠? 극한은 없어. 이렇게 말한답니다. 얘도요. 2로 오는 좌극한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까지 왔어. 그래서 결정이 났고, 이때 y좌표 얼마? 2라고 써있죠. 그죠? 그래서 좌극한 값. 2로 가는 좌극한은 2다. 2로 가는 우극한. 그러니까 그래프를 따라 2의 오른쪽에서 2로 갔어요. 그럼 우극한 값은 얼마?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걸 생각하면서 여기를 보면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해가 갈까 해서요. A로 가는 우극한을 구해. 그러면 마음속의 생각은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A까지 오고 끝나는 지점에서의 Y좌표를 읽으면 이게 바로 우극한의 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로 왼쪽에서 쭉 오다가 끝나는 지점에 Y좌표를 읽어. 그럼 그게 무슨 극한가? 좌극한의 값이 됩니다. 내말 알아듣겠니? 근데 좌우가 서로 높낮이가 틀리죠? 이러면 극한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언제 극한이 있어? 높이가 똑같을 때.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X좌표가 1인데요. 1의 오른쪽에서 X좌표 1로 1의 오른쪽에서 1로 다가갔어. 이건 1의 왼쪽에서 1로 다가갔어. X좌표 1을 말하는 거야. 생략해서. 그럼 좌극한 얼마? 1. 우극한 얼마? 마이너스 1. 극한은 없어. 이렇게 말해. 자, 이게 함수 fx라면 표현해 보자. fx, x가 1의 오른쪽에서 갈 때의 극한의 값은 마이너스 1. 왼쪽에서 갈 때의 극한의 값은
플러스 1 여기가 서로 다르지? 그러니까 극한은 없다 이렇게 말하자는 거예요. 이건 무슨 극한가? 우극한의 값이고요. 이건 무슨 극한가? 좌극한의 값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극한의 존재 조건, 극한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극한이 있다. 그러려면 우극한과 좌극한이 똑같아야 돼. 이런 뜻입니다. 이거가 뭐라고요?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다는 뜻이야. 그걸 줄여서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 아무것도 안써 있는 애는 우극한과 좌극한을 다 구해봤더니 전부 다 알파가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방금 배운 그 기술로, 그 개념으로 여기를 한번 보자. 이게 무슨 얘기냐? 1로 왼쪽에서 다가가라. 1로 왼쪽에서 다가가라. 그러면 뭐가 돼? 좌표가 0이 되죠. y좌표가 말이야. 극한이 0이란 소리예요. 1의 오른쪽에서 1로 다가가라. 그러면 극한은 y좌표를 말하니까 1이 됩니다. 0으로 가라.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오른쪽에서도 가보고 왼쪽에서도 가봐야 되고, 0으로 오른쪽에서 가다가 멈추면 1, 왼쪽에서 가다 멈춰도 1, 결국 그냥 1인 거야. 극한은 존재하는 거야. 얘도 2로 가는 거 계산해라. 그러면 2로 오른쪽에서도 가보고 또 왼쪽에서도 가보고 똑같으면 있다. 똑같지 않으면 없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에 오른쪽에서 간다는 건 이렇게 가다가 멈춰. 1이네요. 이에 왼쪽에서 가는 건 이렇게 가다가 멈춰. 얼마죠? 1이네요. 그러니까 값이 얼마야? 1인 거죠. 자,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것. 0 플러스. 이건 우극한을 구하란 뜻인데, 0, x좌표 0으로 오른쪽에서 와라? 그럼 뭐, 저기, y좌표가 0이 되니까 값이 있어요. 1로 와라? 그럼 오른쪽에서도 가보고, 왼쪽에서도 가보고 서로 다르니까 극한이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아무것도 없는 애들은 오른쪽에서도 가보고, 왼쪽에서 가봐. 2에 오른쪽에서 2로 가보고, 또 왼쪽에서도 가보고, 높이가 얼마? 2가 되는 거죠. 3 플러스는요? 3의 오른쪽에서 3으로 다가가면 0이 되지요. 4 마이너스는요? 4의 왼쪽에서 4로 다가가니까 높이가 3에 도달하겠습니다. 좌극한이고, 얘는 우극한 구한 거고, 우극한, 얘는 극한 구한 거고, 여기도 극한을 구한 거예요.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는 좌우를 모두 따져봐야 된다는 거.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왼쪽을 다 따져봐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책에서는 얘를 그래프를 그려서 풀었는데, 좀 비현실적이에요. 사실은.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이두 문제는 풀지 몰라도 다른 문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건 아예 그냥 다른 강의로. 절대값과 가우스 기호가 있을 때 어떻게 빨리 답을 낼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수업을 따로 할 거야, 이거는.